공연이니까 관객과의 약속인데 그래도 저는 못 가고. 배우 오영수가 한국 최초로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가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달았지만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에서 연기로 상을 받은 건 오영수 배우가 처음입니다. 이전에 한국계 배우 샌드라 오와 아쿠아피나가 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순수 한국 국적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적은 없었죠. 평생 한국에서만 59년차 연기 인생을 이어왔고 영어 한마디 하지 못하며 SNS를 하지 못해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는 진짜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단한 소식입니다. 수상 발표가 난 직후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오징어 게임 1번 참가자 오영수, 77세, 생애 첫 골든글로브 수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소식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기사에서는 TV 남우주연상 후보에 더 모닝쇼의 빌리 크루덥과 마크 듀플레스, 석세션의 키어런 컬킨, 테드레소의 브렛 골드스타인 등 쟁쟁한 배우들이 함께 올랐는데 심지어 시상식에 참여하지도 않은 오영수 배우가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것은 오영수 배우가 처음이라는 말과 함께 이 결과는 연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누가 상을 차지할지를 보여주는 사전지표로 간주된다며 오 배우가 연말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메일은 시상식에서 오 배우의 수상 소감을 들을 수 없었다면서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경황이 없다. 그냥 기분이 좋다. 이제 세계 속에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의 세계라고 담담하게 말한 소감을 전달했습니다. 데일리메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은 오영수 배우의 수상 소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초부터 골든글로브를 주최하는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에 각종 비리 의혹 문제가 불거지면서 NBC 등 방송사가 중계를 거부했고 넷플릭스 또한 올해 행사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번 시상식에는 오징어 게임 팀 전원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소감을 들을 수 없어 애가 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없는 미국 시상식에서 그의 수상 소식에 열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는 현재 연극 라스트 세션에서 프로이트 역을 맡아 대학로에서 공연 중에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된 지금 그는 오히려 자신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연기의 근간이 되어준 연극 무대로 돌아가 초심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극 중에서 5일 남은 조연이지만 최고의 반전을 선사하며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주연극 캐릭터이지만 정작 그를 연기한 오영수 배우는 지미 팰런 쇼를 비롯해 해외 방송 매체의 출연을 모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일 속에 쌓여있던 오 배우가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여준 오영수 배우의 진짜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팬들은 더욱 열광했습니다. 오일남이라는 반전 캐릭터 자체가 작품의 가장 큰 스포일러였기 때문에 넷플릭스 측은 공개 4주간 비밀에 붙였고 해외 팬들은 그의 존재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오영수 배우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전 세계의 팬들에게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오랜 연기 경력을 가졌지만 인터뷰 내내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함과 겸허함이 드러났고 출연작에 대한 사랑과 진심에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배우 이정재와 선보인 이른바 딴부 연기는 해외에서도 지난해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그가 극 중에서 선보인 이러다 다 죽어 그러면 우리 깐부부터 맺어야지 우리 깐부 맞지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영어로 번역된 대사는 해외에서도 지난해 최고 유행어로 꼽혔습니다. 또한 주인공인 기훈에게 우린 깐부라고 말하며 목숨과도 같은 굿을 한 개를 건네주고 퇴장하는 장면 앞에서는 그 누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죠. 시상식을 거부한 오영수 배우는 목 빠지게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넷플릭스를 통해 짧은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내가 나에게 생애 처음으로 괜찮은 놈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다시 연극 무대로 돌아갔죠. 그의 인사 끝에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아름다움이라는 우리 말을 가장 좋아하고 즐겨 쓴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곁에 늘 있는 흔한 말이지만 그가 담백하게 말하는 아름다움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죠.
무엇보다 이번 수상이 갖는 의미는 헐리웃의 대대적인 보이콧을 당해 무관중 무중계로 진행된 골든글로브에서 백인 위주 보수성과 폐쇄성을 넘어섰다는데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브 수상은 아무리 폐쇄적인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 배우의 연기력은 보수성과 폐쇄성을 넘어 나이의 장벽까지 허물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대유행으로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줄어가는 추세지만 나라와 언어를 막론하고 존재하는 또 다른 벽 중 하나인 나이는 그동안 인종차별의 벽보다 더 크게 보였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영상계는 외국에 비해 연령대의 폭이 더 좁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에는 젊고 예쁜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고 연령대가 올라가면 주요한 배역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상이 나이의 한계까지 허물었다는 점에서도 오 배우의 활약은 그 자체로 빛이 나는 것이죠. 지난 1963년 극단 광장의 단원으로 입단해 200편이 넘는 연극에 출연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연기 인생을 지켜온 그는 동아연극상, 백상예술대상, 한국연극협회 등 굵직한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연극 무대뿐 아니라 드라마 선덕여왕,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도 배우 오영수는 연기를 이어왔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화이트 오스카로 불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노배우로서 또 한국의 할머니로서 전 세계를 울린 윤여정 배우에 이은 또 다른 쾌거입니다. 지난해 골든글로브는 미국 제작사가 제작하고 미국 배급사가 배급한 자국 영화인 미나리조차도 외국어인 한국어 대사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미나리는 온전한 미국 작품임에도 단지 주인공이 비백인이라는 점과 한국어 대사가 나오는 비영어 작품이라는 점에서 차별의 벽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헐리우드 외신 기자협회는 조직이 약 100명이나 되지만 그중 흑인 구성원이 단 한 명도 없고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헐리우드 유명 스튜디오와 홍보 담당자들은 협회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전히 보이콧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글로브가 여전히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시상식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 배우는 수상이 기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1등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갈 때가 있다. 그런데 2등은 1등에게 졌지만 3등에게 이겼지 않은가? 모두가 승자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승자는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승자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지난해 세계 무대에서 윤여정 배우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겸손은 물론 순수한 열정과 솔직함, 센스와 유머까지 보여주며 윤여정이 윤여정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인 할머니는 다르다며 커뮤니티 댓글과 SNS를 통해 할머니를 외치며 윤여정 배우에게 열광했죠. 이제 전 세계는 또다시 한국 할아버지 배우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연기라는 만국 공통어를 통해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우리 배우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